비트한 게 팍 터진 곡에서 한 3m 정도 북쪽에다가 구멍을 파기 시작했어요. 이게 한 깊이가 한 73m쯤 됩니다. 쭉 파고 내려가다가 네? 저렇게 깊이 팠다고요? 이놈이 이 기계가 파고 내려가다가 덜컥덜컥하고 힘없이 그냥 떨어진단 말이야. 이제 흙이 없다 이 말 아니야. 툭 떨어졌다는 것은 안에 무슨 공간이 있다 이 말이거든. 툭 떨어졌어요. 아, 이게 땅굴이 있구나. 이제 알게 된 거지. 우와. 와. 야. 아. 그럼 고리 가려면 시발점을 그럼 어디다 잡느냐. 저 경도 긴 것 중에 어디에 맞닥 교차되도록 내려갈 거냐. 이게 문제. 근데 요즘 북쪽은 북경도가 있다는 거는 막 불문 가지고 요 남쪽은 여기서 끝났는지 여기서 뭐 100m 더 내려갔는지 200m 더 내려갔는지 모른단 말이야. 너무 어려운 작업이구나. 그럼 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가서 이제 마주칠 수 있느냐 하는 그 확률하고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어느 점을 정했어요. 어마어마한 작업이네요, 이건. 이야. 이 구경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던 난간이 생기고 우리가 예상하는 적의 갱도 입구 거기서부터 한 4,500m 떨어진데 임진강의 지류 사천이라는 개울이 흐르고 있어요, 강이. 이게 왜? 거기서 애들이 만약 우리가 들어가는 걸 알고 호수를 하나 떼가지고 저거다 갖다 걸쳐놓으면 하천 물이 무제한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야. 그럼 우린 못 나간다고요. 그 무슨 재질로 막나? 땅굴이 안에 물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. 와, 야. 땅굴은 발견. 땅굴이 아닌 물과의 전쟁. 진짜 물과의 전쟁? 야, 이거 발견한다고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. 자, 두 개 땅굴을 파고 나서라 그런지 제3 땅굴은 좀 더 좀 체계가 되고 그러게요. 시스템이 좀 갖춰진 상황에서. 작업이 이루어진 느낌인데 북한 쪽에서도 대응이 있었나요? 김일성이가 이제 71년도 9.25 전투 명령을 하면서 79년도 10월 10일까지 완공해라고 했어요. 그런데 땅굴이 발견된 건 78년도입니다. 78년도인데 1년 후에 이제 완공을 해야 되니까 급하죠, 마음이. 그 전에 해라. 그 전에 하려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작업을 하니까 도로다가 걸려버립니다. 2단 추가료다 걸렸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북한 쪽에서는 이제 그 땅굴 속에다가 네. 석탄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. 석탄. 네, 석탄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뭐 광물질, 석탄을 좀 캐물러 왔는데 뭐 그걸 땅굴이라고 그러느냐. 알리바이. 네, 아르바이를 이제 승립했는데 가강암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 속에는 석탄이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석탄이라는 것은 나무가 그 위에 퇴적층이 쌓여가지고 화석이 된 게 석탄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 광암은 용암입니다. 이거 땅속에서 용암이 그 굳어가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그쵸. 했다고 해요. 무상광산도 있고 뭐 널린 게 탄광인데.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어디가 있고.